안녕하세요. 랜스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애플에서의 일년 중 가장 큰 행사인 9월 신제품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저도 밤잠을 설치하면서 봤었고 그 중에서 가장 구입하고 싶었던 게 아이패드 미니와 또 아이패드 13 시리즈 중에서도 제가 구입할 모델을 생각해놨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3 시리즈 중에서 제가 구입할 모델을 소개해드리고 또한 아이폰 13 구매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혜택이 많은 정보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총 4가지가 출시되었고 먼저 공통적인 특징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물론 제품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강력한 온화도 공정의 알파 50 바이오닉 칩셋 덕분에 카메라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시네마틱 기능 덕분에 영화 촬영처럼 피사체의 초점을 자연스럽게 변경하며 촬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배터리 성능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어요. 전작보다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30분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감상으로 최대 28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해도 되는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었죠. 저 또한 전작인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용했었는데 충전은 그냥 밤에 잘 때 무선 충전 패드 위에다 올려놓는 것 뿐이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충전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작과 비교해서도 아이폰 13에서는 굉장히 큰 배터리 효율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칩셋 성능에서 전력 효율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또한 외관적으로는 이제 노치가 20%가량 줄어들어서 전작과 차이점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디스플레이 또한 동일한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즉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세라믹 실드 소재가 적용되어서 내구성도 4가지 모델 다 동일합니다. 뭐 이렇게만 봐서는 굳이 프로나 프로 맥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저 또한 이제 키노트를 보면서 굳이 프로를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프로를 구매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이폰 13 미니나 아이폰 13를 구매한다면 이제 전작과 차이점을 체감상 크게 못 느낄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13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120Hz 가변 주사율인 프로모션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프로 라인에만 적용된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죠.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스크롤을 내리거나 아니면 높은 주사율이 필요한 게임을 할 때에는 가변적으로 주사율이 최대 120Hz까지 변경되게 돼요. 프로모션 기능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상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제품을 구입한 느낌을 받으려면 프로 모델을 구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으로는 제가 아이폰 13 프로를 구입해도 이제 자주 사용하지 않을 기능들입니다. 사실 아이폰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의 성능을 최대치로 발휘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겠지만 저같이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프로 모델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키노트를 보면서도 과연 저 기능들을 제가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잘 활용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는 라이더 센서의 탑재예요. 물론 전작 아이폰 12 프로 9에서 탑재된 기능이죠. 야간 인물모드 사진과 저조도에서의 오토포커스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AR 기능을 경험할 수 있죠. 또한 아이폰 13과 다르게 아이폰 13 프로의 A15 바이오닉 칩셋은 5코어 GPU가 탑재돼요. 그래픽 성능이 좀 더 좋아지게 되어서 그래픽 작업 처리가 더 쾌적하게 되죠. 그 차이점으로는 풍부한 사진 정보로 촬영할 수 있는 애플 프로 로우로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 새로운 비디오 포맷인 애플 프로 레즈 영상 촬영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에요.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120Hz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64GB의 저장 용량 모델이 사라졌어요. 기본 용량이 128GB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용량별로 비교했을 때 아이폰 13 모델과 아이폰 13 프로 모델의 가격차가 어느 정도 꽤 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폰 13 모델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3 프로 모델의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능들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아이폰 13 미니나 아이폰 13 기본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인 이제 전문적인 카메라 기능과 또 프로모션 기능들을 제외하고서는 아이폰 13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죠. 거의 웬만한 기능들이 아이폰 13 미니부터 아이폰 13 프로 맥스까지 탑재되었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3의 모든 기능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아이폰은 이제 10월 1일 사전 예약을 받게 되고 10월 8일 출시 예정입니다. 좀 더 많은 혜택으로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주폰 카페를 소개해드릴게요. 아이폰 13 구매하실 분들은 대부분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으로 구매 예정이시죠. 그래야지 낮은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우주폰 카페에서 사전
예약하고 구매하신 분들은 선택 약종 할인으로 구매하셔도 우주폰 지원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면 에어팟 프로로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지원금과 에어팟 프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은품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아이폰 13 전라인이 20W 고속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은품으로 20W 고속충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구매하면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후기까지 작성하면 기프트콘도 제공해줘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모든 물품이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빠르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사전 알림을 신청해 놓으시고 빠르게 받아보세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정보 남겨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